요즘 참 후덥지근합니다. 이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는 잠시도 있기가 힘든데요. 하지만 지나친 냉방은 에너지를 낭비할 뿐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. 그렇다면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는 과연 몇 도일까요? 네, 오래전부터 정부가 권해온 적정 실내 온도가 있습니다. 바로 보실 한 편의 문화영화에서 정답을 찾아보세요. 나는 별로. 할 일도 남았고, 야, 밖에 나가면 덥기만 하지 뭐. 사무실에 앉아있는 게 제일 시원하잖아. 시원하긴. 추워. 난 사무실에만 있으면 냉동인간이 될 것 같은데. 그래, 혜림아, 좀 쉬면서 해. 아,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니까 머리가 아픈 것 같아. 우리 나가자. 어머, 언니 왜 그래? 어머, 혜림아 왜 그러니? 요즘 속이 너무 안 좋아. 아무것도 못 먹겠고 계속 메스꺼리고 신물만 나오고. 언니, 병원에 한번 가봐. 이 병은 초기 고치지 않으면 얼마나 골치 아픈데. 오늘따라 갑자기 더 심해진 것 같네. 예. 너 내과보다 산부인과에 먼저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? 그게 무슨 소리야? 혹시 애기 가신 거 아니냐고. 뭐? 진짜? 야, 혜림아, 잘했어. 아, 네가 있어서 최고야, 최고. 아니, 무슨 일인데 그렇게 좋아해? 예, 이제요, 몇 달 후면은 이영진이가 드디어 애 아빠가 됩니다, 애 아빠. 아, 뭐 어떡하겠니. 내 잘못이지. 나 내과에 가봐야 될 것 같아. 아무래도 몸이 많이 이상하거든. 그래? 아, 그럼 빨리 가봐야지. 평소에 혹시 에어컨 바람 많이 쐬세요? 예. 워낙 더위를 많이 타서요. 저희는 여름에 에어컨 없으면 못 살아요. 지금 증상은 그 냉방병이라고 들어보셨죠? 네? 냉방병이요? 형진 씨! 형진 씨! 형진 씨 지금 뭐 하는 거야? 난 에어컨 필터가 이렇게 더러운지 나 정말 처음 알았어. 정말 더럽다. 그치? 형진 씨, 우리 2주에 한 번씩은 꼭 청소하자. 그리고 오늘은 날씨가 더우니까 실내 온도를 28도 유지하고. 형진 씨, 1시간 후에 30분 환기시키는 거 잊으면 안 돼. 아이고, 걱정하지 마. 환기시킬게. 아우, 졸린다. 형진 씨! 여기서 자면 큰일이야. 알았어. 아니, 참, 단단히 교육을 받네, 오늘 정말. 우리 이렇게 시원하게 나가서 운동을 팔아 할까? 좋지?
여기? 좋았어. 어? 아, 저 친구 형진이 아니야? 어디? 어머, 정말! 아니, 저 친구 여기 웬일이지? 왜 그지? 이봐, 형진이! 너 웬일이야? 역시 여름에는 땀 흘려야 된다니까요. 운동 더 좋지. 어? 덥다고 이 안에서 에어컨 바람만 쐬고 있으면요. 이 냉방병이나 걸리고 안 된다니까. 응? 저희가요, 냉방병에 한번 걸리고 나더니 저렇게 변했다니까요. 뭐 이 건강 때문이기도 하지만 에어컨을 덜 써야 절전도 되고 좋은 거라고. 맞아요. 말이 났으니까 망정이지. 아, 에어컨 한 대 전력 소비량이 선풍기 30대 전력 소비량하고 같다는 거 아니에요. 그래요.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. 선풍기하고 에어컨하고 같이 쓰면 60%나 절전이 된대요. 그럼요, LMC. 그런데도 여름철이면 자네같이 에어컨을 과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해마다 전력난을 경험한 거라고. 올해도 전력난이 심각하다고 하잖아. 내가 건강 해쳐가면서 일부러 전력을 낭비할 건 없지. 근데 LMC, 올여름엔 두 사람이 운동 말고도 꼭 신경 써야 할 게 또 있을 것 같은데? 그럼요. 실내 온도하고 외부 온도가 5도 이상 차이가 나면은 안 될 것. 에어컨 온도는 26도에서 28도를 꼭 유지할 것. 26? 28. 우리 나이처럼요. 26, 28. 올여름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.